네, 이곳은 다라호텔 푸켓타운의 수영장입니다. 자, 빌딩 1, 빌딩 2, 두 개의 윙 사이에 위치한 수영장이고요. 수영장은 꽤큰 편입니다. 자, 여기 앞에는 키즈풀이죠.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놀기에 아주 좋습니다.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55cm니까 유치원생 놀기 좋습니다. 자, 55cm고요. 유치원생, 뭐 초등학생, 저학년까지 놀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은 성인풀이죠. 그래서 왼쪽은 깊이가 제가 보기엔 대략 한 1m 20cm, 1m 25cm입니다. 수영장 주변에는 비치체어가 있고요. 뭐 일종의 인피니티 풀입니다. 뭐 바다나 강이 보이는 수영장은 아니지만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수영장이고요. 수영장이 아주 나름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수영장 우측에는 조식당이자 메인 레스토랑이 있어서 식사, 음료 주문하기 아주 좋죠. 풀사이드 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옆에 식탁에 앉아서 뭐 피자나 스파게티, 또 볶음밥, 뭐 클럽 샌드위치, 햄버거 등을 주문해서 식사하기 좋고요. 수영장도 도심의 호텔 치고는 꽤큰 편입니다. 자, 이 호텔은 바로 길 건너에 센트럴 플로레스타가 있고 센트럴 페스티벌 쇼핑몰이 있어서요. 아주 좋습니다. 식사, 쇼핑하기 좋고요. 또 인근에는 빅시 슈퍼마켓이 있어가지고요. 아, 빅시 할인점이 있어서 쇼핑하기 아주 좋습니다. 자,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팀을 배려해서 조그만한 미끄럼틀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완구죠, 완구. 미끄럼틀 완구 하나 갖다 놨습니다. 나름 성의를 보인 것 같고요. 자, 수영장 바로 뒤쪽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샤워 시설이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영하고 나서 샤워를 하고 방으로 입실할 수 있습니다.